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실지 그럼 예진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022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장르 드라마 남자 수상자는 김래원 씨,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형사 진호욱의 역을 맡은 김래원 씨는 깊은 내면 연기와 온몸을 내던진 액션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체 불가 김래원 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오스제인가에서 어긋난 욕망으로 점점 더 독해지는 최태국 역을 맡은 허준호 씨는 오스제와 대립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로 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었는데요. 명품 악역이라는 수식어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자, 오늘 김래원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예, 지금 대신 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레온 선배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상 받으실 만 하고요. 예. 제가 아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상 정말 잘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식구들, 제 스토리제이 식구들 나중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올스제 팀들은 밥 쏠게요. 네. 오스제 하면서 최태국이라는 사람한테 편애를 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인간이라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네요. 근데 그 편애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스태프들을 같이 하는 식구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안 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정말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